여러분, 이메일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스팸 메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330억 킬로와트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고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메일 하나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4g이고요. 게다가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이라면 탄소 배출량은 수십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1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고 3통의 메일을 보내고 7MB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저는 총 91g의 탄소를 배출한 셈입니다. 자동차로 1km를 주행한 것과 같은 결과죠. 그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것뿐인데 탄소 배출이 어디서 된 걸까요?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란 검색, 클라우드, 온라인 게임 등 온라인 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설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데이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가동되면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것에도 전력이 소비되지만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버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방치된 메일은 데이터 센터에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23억에 달하는 전 세계 이메일 사용자들이 이메일을 10개씩만 지워도 무려 172만 5천 기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절약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방치되고 있는 메일함을 점검해보세요. 먼저 오래된 메일이나 이미 확인해서 보관이 필요 없는 메일 등은 과감히 삭제합니다. 또 용량만 차지하는 광고성 스팸 메일은 차단해서 메일이 한 번 올 때마다 소모되는 전력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은 따로 모아두고 되도록 메일함에 담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지통까지 비워서 메일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메일함을 비우세요.